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념 행사가 잇따랐고 참배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트랙에 모여든 12,000명의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다 함께 5.18km 민주코스를 완주하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대 정문까지 5월 주요 사적지를 순례하는 사람들. 광주 곳곳에 흩어진 유적에 스마트폰을 대면 그날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식 기념식에서 재창할 수 없게 된 이무리현 행진곡도 오늘 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곳곳에서 터져나와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5.18이란 사건을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걷고 그 항쟁을 하셨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5.18을 앞두고 목포에서는 5월의 아픔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북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 5.18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마음을 그동안 많이 나누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제 5.18로 해서 다시 맺어진 것 같습니다. 35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국립 5.18 민주묘지 역시 학생과 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참배객으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